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영종 공설묘지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영종 공설묘지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면 폐쇄됩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연장과 방역당국의 장사시설 폐쇄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인데요. 중구는 대신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인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연휴 기간 동안 시설 방문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중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묘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추석 전 미리 성묘를 다녀올 때도 상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